토굴에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젓갈이 맛있다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금은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새우젓을 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심심해서 대명왕이 한번 나갔더니 또 새우가 이렇게 나와 있네. 이게 다뤄보니까 2.2kg네. 2.2kg. 이렇게 새우가 깨끗한 것 같아도 보면은 비닐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씻어봐야겠다. 소금물에. 자, 이거를 그대로 맹물을 붓고 씻으면 새우에 있는 맛이 다 빠지니까 여기에다가 소금을 조금 풀어서 바닷물이 농도하고 맞춰서 이제 씻으면 되겠지? 소금을 좀 넣어서 바닷물 염도가 한 3도에서 4도 정도 된다 그러는데 퍼주고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이물질이 있는 게 있어. 이제 비닐 조각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 또 오래 담궈놔도 안 되니까 빨리 빼줘. 이렇게 받치다 보니까 이렇게 모래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오네. 엄청 많네 생각보다. 자, 이제 물기를 다 빼줬다면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다뤄보니까 그러니까 2.2kg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의 30% 660g을 넣으면 되겠지? 지금 이게 660g 넣는 거야. 소금을 다 붓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남겨놓고 위에 조금 찍고 조금만 남겨놓고 이거를 다 이제 섞어주면 돼. 황색이젓이나 이런 건 내가 50%로 해서 담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숙성시키고 보관하고 먹으면 변동없이 먹을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숙성이 됐을 때 조금 오래 두고 먹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먹는 것도 좋거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30%만 넣어서 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골고루 잘 섞어줘야지 소금이 잘 배들도록. 이 소금이 녹으면서 새우 안에 있는 수분도 조금 빠지게 해주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뭘 하느냐면 물을 끓여줘야 돼. 물을 여기다 조금만 넣어줘야 되거든. 그냥 하면 물기가 너무 없어서 안 좋아. 물을 여기다가 한 500ml만 끓여볼 거야. 물 500ml인데 여기에 소금을 150g 넣어줘야 돼. 그래야 새우에 넣는 소금 양하고 맞춰주는 거니까 이것도 30% 해서 끓여주는 거야. 자, 이렇게 끓였으면 불을 끄고 식혀줘야 돼. 먼저 식혀놔야 돼. 자, 이제 물이 조금 생겼지? 자, 이제 이거 너무 넣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깔때기를 대고 넣으면 입구 부분이 깔끔해서 좋아. 이 입구에 이게 국물이 묻고 그러면 좀 안 좋거든. 아까 조금 소금 남겨놓은 거 있잖아. 이거를 위에다 이렇게 살살살 뿌려줘. 아까 여기 물 끓여놓은 거 있잖아. 여기다 이제 가만히 버주는 거야. 천일염을 끓이면 이렇게 조금 찌꺼기가 나와. 그래서 이거 가만히 이렇게 버주면 돼. 부어서 조금 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있어야 새우가 누렇게 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서 비닐이 이게 새우를 이렇게 푹 싸게 이렇게 쫙 밀착 시켜 놓으면 공기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잖아. 새우가 누렇게 변질되는 것도 맞고 맛있게 익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발효식품용 용기라서 이렇게 꽉 닫아놓으면 돼. 그러면 외부 공기는 차단해주고 가스는 내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이리 들어가지 않아서
좋은 거야. 그냥 놓으면은 여기가 노랗게 변하는 수가 있거든.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공기를 착 차단시켜 놓으면 돼. 그 소금을 조금 덜 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50% 해서 담으면 그냥 실온에 보관하고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는 없어. 근데 이렇게 조금 덜 짜게 해서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잖아. 그래서 맛이 훨씬 좋아. 그러니까 광천 같은 데서 하는 건 토굴 새우젓이라고 하잖아. 토굴에 깊이 들어가면 온도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잖아. 그래서 젓갈이 맛있다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금은 완전히 간기가 빠진, 간수가 빠진 소금이어야 돼. 내가 지금 이 소금 한번 얘기하면 이 소금은 사놓은 지 7년 된 거야. 이렇게 해도 하나 뭉치질 않아. 그래서 간수가 잘 빠진 소금 사용해야 되고 일정한 온도에서 숙성시켜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거야.